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오늘 배추밭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농부황소 TV. 예, 비닐 멀칭을 오늘 할 건데요.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풀 때문에 풀을 억제하기 위해서 비닐 멀칭을 하고 또한 보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비닐 멀칭을 합니다. 물을 자주 못줄 경우 비닐을 덮어 씌우면 어느 정도 보습이 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안 줘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비닐 멀칭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밭은 8월 초부터 석회고토 비료를 주고 퇴비를 뿌리고 그리고 복합비료 이런 순서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요.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어느 정도 두둑이 잘 이렇게 가라앉아서 비닐 멀칭하기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미리 비닐 멀칭을 해가지고 쪽파를 심었는데 쪽파가 싹이 났을라나? 네, 아직은 싹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아이고 무슨 자국이 있네요. 내가 뚫어 놓은 것도 아닌데. 예, 산에서 짐승이 내려와가지고 발로 좀 밟아준 모양이네요. 여기 두둑에도 보면, 예, 짐승이 밟은 흔적이 또 있고, 야, 씨, 어떡하지? 네, 산 밑에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좀 짐승들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죠? 멧돼지도 가끔 내려오고, 그리고 고라니, 특히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온답니다. 네, 그리고 산에서 이 짐승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대나무. 밭 뒤로 대나무가 많은데 이 대나무가 뿌리로 땅속으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나무가 휘어져서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이 대나무 먼저 조금 베어 줘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낸 이 대나무들을 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대나무를 해결하고 그 다음 순서는 두둑을 좀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두둑은 배추를 심는 두둑은 평이랑 윗면이 팽팽하게 해서 하는 그런 두둑을 하는데요. 간간이 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집어내주고 이렇게 해서 두둑을 손질을 한 다음에 비닐을 씌우게 됩니다. 네, 비닐을 씌울 때는 그냥 씌우지 마시고 그냥 씌우게 되면 비가 오거나 하면은 비닐 위에 이렇게 덮어준 흙들이 이렇게 경사가 지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또 바람이 세게 불면은 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비닐을 단단히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두둑 바깥쪽을 모양을 내면서 이렇게 고를 파주면 훨씬 더 비닐을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점에 비닐을 펼쳐서 이렇게 홈 파진 부분에 비닐이 가장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위치를 시켜서 삽으로 흙을 덮어주면 되겠죠. 이 고랑에서 이렇게 홈에서 파는 흙이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비닐을 덮어주는데도 굉장히 용이하답니다. 보통은 하다 보면 이렇게 비닐을 덮을 흙이 없어가지고 어디 멀리서 이렇게 흙을 가져와서 이렇게 덮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흙을 덮어주기도 편하고 이렇게 덮어준 흙은 빗물 같은 것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답니다. 이렇게 시작점에 흙을 좀 덮어준 다음에 비닐을 조금 펼쳐서 그 다음 작업을 하는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레기를 이용해서 흙을 덮어주는데요. 발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발을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면 이 비닐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을 잘 이용을 해서 비닐을 살짝 당겨주면서 레기를 이용해서 옆에 있는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아주 쉽게 허리도 안 아프죠. 서서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비닐 멀칭은 보통 두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보통 이제 그 부부가 이렇게 텃밭을 일구면서 부부가 하는데 부부가 할때 이렇게 막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네가 잘했니 뭐 네가 못했니 하면서 그죠? 또 바람 불면은 뭐 잡아라 땡겨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서도
비닐 멀칭을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닐 멀칭의 키 포인트는 이 레기를 이용해서 발을 지그시 눌러주고 옆에 있는 흙을 긁어서 이 비닐 가장자리에 이렇게 덮어주면 되죠. 그리고 비닐을 끌 때는 뭐 좁은 텃밭에 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레기를 넣어서 끈을 묶어서 당겨주면 훨씬 더 또 손쉽게 이렇게 비닐을 또 펼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끝 지점에는 살짝 비닐을 당겨서 이렇게 긴장감, 텐션을 좀 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야 팽팽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로 지그시 밟은 다음에 레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진짜 아주 식은 죽 먹기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도 이렇게 하면 바람에 이 비닐이 날아갈 걱정도 없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예, 비닐 멀칭. 부부싸움 하면서 같이 하지 마시고 이런 기술로 혼자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되었으면 삽으로 비닐을 콕콕 이렇게 찍어서 잘라주면 되겠죠. 뭐 가위나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삽으로 콕콕 찔러서 해주면은 이렇게 비닐이 잘 찢어지고 이렇게 하면 예, 비닐 멀칭 완성이 됩니다. 네, 아주 멋지게 비닐 멀칭이 잘 되었고요. 태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와, 지렁이 봐라, 지렁이. 와. 네,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예, 배추밭에 비닐 멀칭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예, 농부가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풀입니다. 네, 풀 걱정 없이 이렇게 배추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비닐 멀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 보습 능력을 키워서, 예, 물이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면 물을 자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면 가뭄을 좀 덜 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지온을 또 보온을 해주기 때문에 작물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는 배추를 심고 예, 여기는 무 씨앗을 파종할 건데 무는 키울 때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도 쉽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가을에는 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그리고 또 무는 씨앗을 조금 넉넉하게 뿌려서 예, 열무처럼 솎아서 먹을 수 있는 또 재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작업이 또 가능하죠. 그리고 또 무는 북주기를 또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멀칭을 하지 않고 키우면 훨씬 더 좋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 배추밭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네, 배추 모종이 나오면 9월 초에 무를 정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해줄 게 있습니다. 바로 비닐 멀칭 위에 구멍을 뚫어 주어서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깨서가 좀 빠져나가고 예, 바람도 좀 들어가고 공기도 좀 들어가고 하고 또 비가 오면 빗물도 조금 유입될 수 있도록 구멍을 좀 뚫어 군데군데 좀 몇 군데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